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이번에 애플이 애플워치 8을 공개하면서 나이키 에디션 단종을 알린 것 같습니다. 애플워치는 기본 모델이 있고 나이키 에디션이 있습니다. 나이키 에디션 같은 경우는 밴드 모양이 다르고 나이키 에디션만 사용할 수 있는 워치페이스가 추가로 제공이 되었거든요. 그런데 미스테리한 게 두 제품의 가격은 같아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이키 에디션을 선택해야지 더 많은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애플이 새로운 워치 OS9으로 업데이트한 모든 애플워치에 나이키 워치페이스를 다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. 참고로 워치 OS9 뿐만 아니라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 16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새로운 나이키 워치페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럼 나이키 워치페이스는 어떤 것들이 제공될까요? 제가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업데이트를 마친 후 워치 앱의 페이스 갤러리를 가보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나이키 워치 페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나이키 디지털, 나이키 마우스, 나이키 아날로그, 나이키 콤팩트, 나이키 하이브리드 다섯 가지 워치 페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나이키 디지털은 대형 숫자와 활동링, 날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컬러를 설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스타일도 솔리드, 투톤, 아웃라인 세 가지 숫자 스타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나이키 바운스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계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. 배경 색상이 있는 거 없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나이키 아날로그는 대형 숫자와 시계 바늘로 표현된 워치페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시계 스타일도 4가지 아날로그 버전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이키 콤팩트는 콤팩트 모듈을 기반으로 한 워치페이스인데요. 상단에 아날로그 시계 모양이 들어가고요. 하단에는 다양한 모드를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색상 선택 가능하고 시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스타일로 선택이 가능해서 감각적인 시계 화면을 볼 수 있고요. 나이키 하이브리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워치페이스입니다.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하고요. 시계 화면도 아날로그 디지털로 감각적인 시계 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 모든 애플워치가 나이키 에디션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